자, 박수영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너킥 갑니다.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자,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 먼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기가 막히게 돌려놨네요. 그리고 주장 박건민 선수였습니다. 아, 기가 막힌 환상적인 궤적을 그대로 헤더로 연결시킵니다. 박건민 선수입니다. 아, 계속해서 두드려 왔던 남해 스포츠클럽이 결국은 세트피스에서 당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박건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달고 있는데 확실히 그 이유가 있네요. 자, 이 장면이죠. 날카롭게 올린 공 정확한 궤도를 그리면서 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 코너킥 코스가 너무 좋았어요. 완벽하게 예. 니어포스트를 받고 박건민 선수가 워낙 예리하게 찔렀기 때문에 김민성 골키퍼의 손에 맞았지만 그대로 골대를 맞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해 스포츠클럽 먼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 또 한번 정면을 바라봅니다. 살짝 애매한 위치로 떨어진 공을 그대로 잡아 올린 박준범이고요. 달려갑니다. 박준범! 살짝 코너 찬공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이게 들어가네요. 박준범 대단한 몸놀림을 보여주더니 득점으로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전반전 27분 만에 2대0까지 앞서가는 경남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입니다. 정말 선수 하나하나가 보물인 것 같습니다. 이 보물섬에 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 굉장히 또 귀여운 하트 셀레브레이션을 자, 한 차례 또 보여주고 있고요. 안중석 아마 부모님들에게 한 것 같은데 예. 축구도 잘하고 효자까지 아 정말 아, 좀 훈훈합니다. 네. 아, 이 장면이죠. 돌파하면서 와 완전히 구석을 맞췄습니다. 와, 저 코스로 어떻게 찼을까요? 정말 절묘한 땅볼 슛이었습니다. 예, 조금만 늦었어도 사실 들어가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 정확한 타이밍을 잘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을 잊지 않는 선수들의 센스까지 아, 남해 스포츠클럽의 전반전 현재까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준범 선수 이제 한 차례 또 웃어봤고요. 그래서 베스트 영 플레이어를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예. 중학교 1학년이라고는 믿기지가 않는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 번의 기회에 이주환 올립니다. 박스 근처 정면입니다. 어! 한번 접고 그대로! 아!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주환 투 김정음. 자, 방금 또 말씀하신 김정음 선수 말씀하자마자 바로 또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그 전에 이주환 선수의 돌파도 정말 멋졌고 아, 지금 또 준비한 게 있죠? 네.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요. 네. 자, 손흥민이 거의 한 8명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또 이 선수들이 미래의 또 손흥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 돌파 시도 굉장히 좋았고요. 왼발로 크로스. 자, 한번 제치고 구석을 노려봤습니다. 네, 여기서의 이 폭풍 질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숨겨진 조력자가 장민석 선수가 잘 흘려주면서 그대로 또 김정음 선수에게 공간이 왔거든요. 예. 아, 귀엽습니다. 어, 또 한 차례 세 번째 골까지 만들어봤던 남해 네. 스포츠클럽이고요. 확실히 부모님들에게 팬서비스가 좋네요, 남해가. 네. 정면입니다. 자, 두 명 달라붙었습니다. 일단 지원이 잘 됐는데요. 네, 정의정 달려갑니다. 정의정. 오! 지금은 찍었습니다. 네. 아, 순식간에 달려가서 기회를 만들어봤습니다. 결국은 정의정이 페널티킥까지 얻어냈네요. 자, 이 장면이죠. 네. 아, 확실히 박건민 선수가 손을 쓰긴 썼습니다. 예. 방금은 본인도 알아차리고 손을 빼긴 했지만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정의정 선수가 넘어지게 되면서 자. 이게 들어간다면 아직까지 경기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갑니다. 직접 찹니다.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골키퍼를 속인 만회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정 선수 한 골 만들어냈습니다. 본인이 얻어오게 된 페널티킥을 본인이 마무리를 하면서 결승전 아직 안 끝났다. 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전환 충분히 가능하죠. 네.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장수현 키퍼가 빠르게 공을 넘겨주지 않으면서 예. 확실히 시간을 영리하게 쓰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이제 고성FC는 따라갈 수 있는 추진력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아. 오, 공격권을 한번 또 빼앗아 왔는데 고성이 다시 한번 또 빼앗았어요. 김강우. 김강우 잘 지켜냈습니다. 이상혁. 낮게 깔아봅니다. 오, 자, 살아있어요. 공간 열렸죠. 오른발. 들어갑니다. 전혀 안 됩니다. 와, 정말 모릅니다.
끝까지. 자, 아.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가네요. 경 사, 어, 정말 와, 3대2입니다. 야, 지금 자, 지금 이제 시간 3분 남아 있습니다. 경남 고성 FC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승전에 걸맞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희정 선수가 만들어 주면서 완벽하게 가운데에 있는 전현태를 맞고 침착한 마무리까지. 이게 고성 FC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 본인들 홈그라운드에서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전방쪽 흐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들어가있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믿기지가 않는 경기가 저학년부에서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희정 선수입니다. 아, 놀랍네요. 와, 정말. 와, 지금 애들이 지금 울고 있나요? 이게 축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와, 정희정 선수가 오늘 두 번의 골을 만들어내면서, 와, 정말 끝까지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희정 선수의 저 포효 보십시오. 남은 10분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고성 FC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그대로 잡아놓고 파포스를 바라본 이 슈팅. 결국은 끝까지 공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정말 시간이 이제 자, 연장으로 가죠. 네, 이렇게 끝나게 된다면 연장으로 경기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자, 왼발 높게 휘어져 갑니다. 와! 엄청난 경기 합골 것입니다. 와! 고성 FC가 3대 0에서 연장전 만에 4대 3을 만들어냅니다. 자, 믿을 수 없는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고성 FC에 응원하는 우리 선수들이었군요. 와, 정말. 네, 지금은 환호해야죠. 일어나서 다들 박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유니폼을 보고 남의 선수들인 줄 알았는데 고성 FC의 어린 선수들로 보이고요. 와, 이 코너킥이 정말 엄청난 기회가 돼서. 네, 헤더 백수영 선수였습니다. 자, 백수영 선수가 한 골을 또 만들어내면서 자, 4대3으로 앞서갑니다. 수비적으로 엄청난 허스를 만들어냈던 백수영 선수였는데, 아, 이번에 코너킥에서 직접 마무리를 해내면서, 아, 지금 열광의 도가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와,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경기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